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16페이지죠. 용도 지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의 지정 및 세부 나오죠. 예, 보면 경관 지구가 있어요. 경관 지구는 자, 수변, 자연, 시가지. 그래서 자연, 수변, 시가지로 세분이 된다. 미간지구 있죠. 세 가지로 세분됩니다. 중심지, 일반, 역사문화. 우리가 중력일 이렇게 외웠던 거고요.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보존지구는 역중생 이렇게 외웠죠. 역은 역사문화, 환경. 환경에 좀 신경 쓰시고 그래서 역사문화 환경 이러면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문화재가 있는 지역까지 보존하는 거고요. 중요시설물 그러면 국방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죠. 군사시설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시설보호지구에서 보호되는 시설은 네 가지. 학교, 공용, 항만, 공항. 그 다음에 칠학지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존 용도 지역,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 안에 칠학을 정비하기 위한 게 자연 칠학 지구고 집단 칠학 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그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개발 지능 지구는 기본적으로 주거 개발 지능 지구, 산업, 유통, 그 다음에 관광 휴양인데 요 세 가지 중 두 개 이상 섞으면 복합. 그 다음에 세 가지 외에 특정한 목적이면 특정. 자, 방제지구는 시가지하고 자연방제지구로 세분이 됩니다. 근데 박스 밑에 보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연안침식 진행 중이거나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요거는 지금 하지 않겠어요. 지금 하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큰 2번 보겠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읽어보세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그런 말이 나와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자 지역 여건상 필요하니까 조례겠죠. 시도 대도시의 조례로 조례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 목적, 건축 그 밖에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서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결론 내리면 자 시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박스에 진 아래 거 당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뭐 하는 거 완화.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현행 용도지구 10가지 있었잖아요. 10가지 중에서 용도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뭐죠? 칠학지구, 하나가 개발진흥지구. 이 칠학지구하고 개발진흥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용도지구 신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옆에 이제 3번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또 지역 여건상 필요 거기다 줄그시고 필요하다면 시도 대도시의 조례로 지역 여건상 필요하니까 조례로 자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가 있고요.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세분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에 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미비점을 보완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배웠어요. 용도 지역의 지정만으로는 기능,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점을 뭐 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게 용도 지구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고, 두 번째는 자 용도 지역은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지정이 된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지정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그것도 보완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는 획일적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지역적 특성상 필요하다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새로운 용도 지구를 뭐 할 수도 있고 신설할 수도 있는데, 이 신설할 때 기존에 있는 용도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관지구 미관지구는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도 있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세분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특징이 이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용도 지구가 지정이 되면 자 용도 지구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규제가 가해지죠. 행위 규제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용도 지구는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지정이 된다. 따라서 지구 안에서의 규제는 획일적으로 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칙이 무엇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받아야지. 이해하셨어요? 자, 가봐요. 그게 밑에 3번이에요. 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원칙 무엇에 의한다? 조례. 딱 나오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넘기세요. 근데 121페이지에 박스 나옵니다. 원칙은 조례지만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받는 용도 지구가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가 고도 지구예요. 무슨 지구요? 고도 지구는 자 건축물의 높이 규제하는 거죠. 최고 높이와 최저 높이 맞잖아요. 자 그거는 조례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거기다 줄을 딱 그어놓으셔야지. 그래서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최고 높이와 최저 높이를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 고도지구는 요 높이를 초과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최저 고도지구는 요 높이에 미달되는 건축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쨌든 고도지구는 무엇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높이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항시설 보호지구예요.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항공법이에요. 무슨 법이요? 항공법. 그러면 나머지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보호지구는 다 무엇이고? 조례고. 공항시설 보호지구만 무슨 법이라고요? 항공법. 그 다음에 자연치락지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연치락지구는 보전 용도 지역에서의 규제를 가하는 거죠. 보전 용도 지역 안에 치락을 정비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용도 지역은 뭐 해야 되는데? 보전해야 되는데 자연치락지구 지정하면 여기는 개발해야 돼요? 보전해야 돼요? 개발. 그래서 자연치락지구는 용도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보전 용도 지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용도 규제를 받잖아요. 용도 지역이니까. 지난 시간에 기억나요 안 나요? 이거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자연치락지구에서는 요거를 완화시켜줘야 되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래서 자연치락지구는 자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집단치락지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단치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건 무조건 되고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따르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 개발지능지구도 용도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공법에서는 토지를 개발할 때 맞게 개발한다, 계획 수립해서 개발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을 위해서 수립하는 개발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규제받는 거예요 원칙. 근데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특수개발계획이 무엇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수립되는 무엇에 의해서 개발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정리. 자, 용도 지구는 원칙 무엇에 의해서 조례. 근데 고도 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항공법. 자연친화지구는 대통령령. 집단친화지구는 개특법. 개발진흥지구는 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는다. 나머지는 다 뭐다? 조례단. 자, 122페이지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있죠?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자, 옆에다 줄겁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그 다음에 아래줄 보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장관님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뭐라고요? 개발 제한구역. 자, 2번 시가와 조정구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 도지사. 그 다음에 아랫줄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거기다 줄을 딱 그시고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가화를 뭐 하겠다?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서 결정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뭐라고요? 시가화 조정구역.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따라서 얘는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 동안만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 언제면? 다음 날. 끝나는 날 다음 날이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이렇게 나오죠. 옆에다 써놔요. 대통령령 이렇게. 무슨 령이요? 대통령령. 넘기세요. 쭉쭉 페이지 127페이지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나오죠? 누가 지정하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것만 알면 되죠. 그래서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무슨 지역 안에? 도시지역. 도시지역에다만 줄 거보세요.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정되는 용도구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해장. 해장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죠. 예. 넘기세요. 자, 용도구역은 네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은 좀 전에 읽었듯이 각자 지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 행위 규제는 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개특법 따로 법률로 정하고요.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따로 법률 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별법이라고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라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이렇게 다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요.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만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 국회법 시행령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얘만 우리 시험범위 들어와서 아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규제 옆에다 뭐라고 써놓으라 그랬어? 대통령령.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디에서만 나온다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넘기세요. 128페이지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 나옵니다.
하나의 돼지가, 돼지에다 동그라미를 땅 쳐놓으세요. 하나의 돼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 이하라면,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됐어요?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을 적용하고 거기다 줄을 딱 걸어놓으셔야 돼요.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그 다음에 그 밖에 용도 제한은 가장 넓은, 넓은에다 동그라미를 땅 쳐놔야죠. 넓은 용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세요. 자, 옆에 예외 나옵니다. 미간 지구 또는 고도 지구 이렇게 나오죠. 자, 용도 지구 나오면 대지라고 건축물이라고, 건축물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건축물이 미간 지구나 고도 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및 대지 전부 거기다 적으시면 돼요.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간지구, 고도지구에 관한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라. 2번 방화지구 나왔죠. 방화지구 나왔으니까 용도지구잖아. 대지겠어요, 건축물이겠어요? 건축물, 건축물에다 동그라미. 방화지구와 그 외 지구에 걸치면 그 전부, 그 전부라고 하면 건축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라. 다만 경계가 뭐로 되어 있다면, 방화 벽으로 되어 있다면 각각 됐어요? 자, 이번에는 3번 녹지지역 나왔네. 녹지지역은 용도지역이죠. 그러면 대지겠어요, 건축물이겠어요? 대지. 그 대지에다 동그라미 땅 치는 거야.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에 용도지역에 걸쳤다 이거죠. 자, 이럴 때는 각각 밑에 동그라미 쳐놔요. 각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라. 여기 보세요. 자, 이거예요.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얘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원래는 용도지, 하나의 용도 지역에 지정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받을 텐데, 기억나요? 예. 근데 얘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는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 이하라면,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1종 전용 주거 지역인데 300, 여기가 2종 전용 주거 지역인데 700 걸쳤어요.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친 거잖아요. 근데 자,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용도 제한은, 용도 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을 따르고, 여기에 적용되는 건폐율하고 용적률 있죠? 용적률은 자, 어떤 걸 적용하라고? 가중 평균값을 적용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 규제는 이 대지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2종 전용 주거지역. 그러면 이 대지에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 요만큼 1종 전용 주거지역, 원래 1종 전용 주거지역에 아파트 안 되잖아. 하지만 이렇게 걸쳐 있으면 이 대지 전체에다가 2종 걸 적용하기 때문에 용도 제한은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없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래요? 가중 평균값. 그럼 여기 봐봐. 1종 전용 주거지역 건폐율 50 맞아요? 2종 전용 주거지역 건폐율 50. 자, 1종 전용 주거 용적률 100 맞아요? 2종은 150%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가중평균값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합치면 100, 1000 맞아요? 1000에 1종에 걸친 건 얼마? 300 걸쳤는데 용적률은, 아니 건폐율은 얼마라고? 50%, 0.5 이렇게 곱해주고 더하기, 여기 2종은 700 걸쳤는데 0.5죠? 곱하기 100. 이게 가중평균 용적률이에요. 건폐율.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50, 50이니까 섞은 거니까 무조건 되고 몇 프로 나오겠어? 계산 안 해도 50% 나오겠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거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500 나온다는 거, 500. 이해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용적률 가중평균 갑니다. 1000에 300에 여기는 100이니까 1 곱해주면 되죠? 더하기 여기는 700에 1.5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300, 여기는 572, 35, 10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000분의 1350. 그럼 몇 프로라는 거예요? 135%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파트 지을 때 건폐율은 얼마까지? 500. 건축면적은 5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용적률은 얼마까지? 135% 적용해라. 이거 계산하는 건 어렵지. 일단은 뭐 건폐율 용적률 외우지도 못했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는 건 나중에 하고, 자, 이렇게 걸치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다면, 자, 용도 제한은 가장 넓은 거,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근데 요 대지 위에 건축물이 생기잖아. 건축물이 생김으로, 자, 용도 지역의 지정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특정한 목적이 생긴다, 안 생긴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나?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런데 얘가 이 건축물이 미관지구하고 어디에 고도지구에 걸쳤다 이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이 대지 전부에 이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이 대지 전부에 대해서도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거 적용하라는 얘기고. 맞아요? 이번에는 건축물이 방화지구하고 무슨 지구하고 방화지구하고 급해지구에 걸쳤어요. 그럼 방화지구에 걸쳤다는 건 여기에 불날 위험이 높다 낮다? 높다. 불났어 여러분. 그러면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은요 불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보면 불에 잘 견디는 구조로 되어 있으라고 그래요. 그걸 내화구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 불 나도 불에 이쪽은 잘 견뎌야 안 건데요? 견디게끔 되어 있어. 그렇다고 여기 불나면 이쪽까지 타요 안 타요? 얘 타잖아. 그러니까 얘도 잘 견디는 구조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만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는 다 어느 거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따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지는 불타요 안 타요? 불타는 대지 봤어요? 불타는 대지 봤냐고 안 봤냐고? 못 봤죠? 그러니까 그럴 때 대지는 방화지구 거 따른다 안 따른다? 뭐만? 건축물만. 근데 여기가 이 경계가 방화벽으로 돼 있어. 무슨 벽? 방화벽으로 하면 여기 불나도 여기 잘 견디죠? 이게 이걸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게끔 했으니까 여기는 굳이 방화지구 거 따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는 방화지구,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지구 거 따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이게 그 얘기라고. 이게 그 얘기. 이해하셨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래는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면 이렇게 따져야 되잖아. 근데 그게 하나는 녹지 지역이고 그 외의 지역에 걸쳤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 아니라 자연 녹지 지역에. 녹지 지역 걸쳤어 안 걸쳤어요? 걸쳤어. 녹지 지역이 딱 끼면 이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녹지 지역은 녹지 지역. 2종 전용 주거 지역은 2종 전용 주거 지역. 그거 따라라. 어떻게 적용받는다? 각각 적용받는다. 아시겠냐고? 예? 자, 그래요. 잘했어. 지난번 설명 잘 들었으면 건축물이 대지가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하길 바래요. 넘기세요. 130페이지. 자, 용도 지역의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 나오죠?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요, 일시에 전면적으로 지정될 필요가 없어요.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도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 있다 없다? 있다. 거기를 미지정 지역이라 그래요. 그럼 미지정 지역은 도간 농자 중에서 행위 규제가 제일 강력한 용도 지역을 따릅니다. 그럼 어디예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러면 도시 지역으로는 지정이 됐는데 미세분된 지역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거기는 도시 지역 중에서 규제가 제일 강력한 곳 어디입니까? 보전 녹지 지역. 관리 지역으로는 지정됐는데 미세분된 지역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관리 지역 중에서 행위 규제가 제일 강력한 데가 어디입니까? 보전 관리 지역. 그럼 여기 보세요. 미지정 지역. 미자가 들어가. 미자가 들어가면 자, 여기는 다 보전 용도 지역 걸 따르는 거예요. 맞아요? 미지정 지역이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 도시지역 중 미세분 지역이면 보전 녹지 지역. 맞아요? 관리 지역 중 미세분 지역이면 보전 관리 지역. 그럼 이런 데는 어떤 데냐? 다 똑같아. 건폐율은 다 20. 용적률은 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아, 미지정 지역은 미지정 미세분된 지역은 다 똑같이 강력하게 토지를 규제한다. 이렇게 알면 되잖아. 이해하셨어? 보전 녹지 지역 용적률이 얼마라고? 80. 그거 별도로 외웠지? 예, 이거 하면서 더 한번 외우면 되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미지정 지역, 미세분 지역이면 어디 걸 따른다고? 보전 용도 지역으로 해서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규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용도 지역 지정되는 게 좋아? 지정되지 않는 게 좋아? 아, 지정되는 게 좋지, 이 친구야. 지정 안 되면 강력하게 규제를 받는데. 그치? 이 양, 뭐, 어차피 최하 악이 그거 아니야. 에? 근데 지정이 돼갖고 그게 뭐, 다른 용도 지역으로 정되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토지는 용도 지역에 지정되지 않았대. 그러면 웃어야 돼, 울어야 돼? 재수도 되게 없네. 뭐, 이런 거죠? 네. 이럴 때는 빨리, 자, 대전 광역시장한테 찾아가갖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용도 지역 좀 지정해 주라고 빨리 좀. 뭐 하냐고, 왜 내 토지만 과시하냐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밑에 130페이지 질 아래 도시군 계획시설 나오죠? 예, 도시군 계획시설은 공익시설입니다. 따라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 거기 지역 지구에다 줄을 딱 거놓으세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안에서의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우리 첫날 공부한 거 기억나요? 여기 봐요, 여러분. 행정계획은 누구만 수립하고? 행정주체.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행정계획은 사인의 권리 행사를 규제한다. 맞아요? 맞죠? 무제한으로 규제한다.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최소한도로. 맞아요? 사인이 규제받는 거지. 행정주체는 공법상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공익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잖아. 행정계획 자체가 다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거라 그래서 행정주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공익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규제 받는다 안 받는다. 이해하셨냐고. 다 배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날로 배워갖고 지금 모르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지금 지난 시간부터 계속 설명 들은 거 있죠? 그거에다가 지금부터 배우는 것들을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어요? 넘겨보세요. 그러면 133페이지, 134부터 해서 문제 쭉 나와요, 안 나와요? 꼭 풀어보세요. 예, 자, 이번에는 143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 나오는 거예요. 기반시설 나오죠? 기반시설이란 도시군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죠. 맞나요? 자, 이러한 기반시설 중에서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된 거? 결정된 시설. 특수시설
그게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돼야죠. 넘기세요. 기반시설의 종류는 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 있다고 그랬죠? 예. 도로 이런 거는 뭘까요? 도로. 도로는 교통시설이겠죠? 예. 아직도 책 봐야지 알아요? 아, 보세요. 그럼 거기 써 있으니까. 보고 읽어주잖아. 철도. 공원. 공간시설이겠죠? 예. 그 다음에 전기, 방송통신시설 뭐 이런 건. 유통공급, 공공청사, 공공문화체육, 하천, 방제시설, 그 다음에 죽음과 관련된 게 뭐라고 그랬지? 보건위생시설, 더러운 걸 깨끗하게 처리하는 건 환경기초시설. 기억나요? 하수도, 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네, 그래요. 그런 거, 그게 기반시설이다 이거죠? 자, 이런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게 뭐라고? 도시군 계획시설. 따라서 1번 설치. 원칙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하라고요? 결정해라. 다만 예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있다. 박스에 나오죠? 기억번에 뭐 어디에다 줄 거냐면 공공공지. 그 옆에 방송통신시설, 그 옆에 시장, 공공청사, 그 다음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그 밑에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게 다 어떤 거라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공공성이나 복지성이 강한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옆에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 나와요. 예. 여러분 여기 봐. 행정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그랬지? 행정 주체가. 그래서 행정계획의 기준은요. 행정계획의 기준은 그 행정 주체 중 질 위에 있는 누가? 장관이 정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정계획의 기준은 다 누가 정해준다고? 장관이. 그렇게 외우라 그랬지? 왜? 행정계획을 누가 수립하니까? 행정 주체가 수립하니까 거기에 관한 기준은 장관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라고 얘기했던 거야. 이해하셨어? 좋아. 근데 이번에는 시설 설치하는 거지? 시설은 행정 주체만 설치하나? 행정청이 아닌 자도 설치할 수 있겠어? 행정청이 아닌 자도 설치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시설의 기준은 장관이 정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장관도 그 시설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시설에 관한 기준은 공법에서 일반적으로 불령으로 정해. 불령. 무슨 령이요? 불령. 시행규칙. 시행규칙이 뭐로 정한다고? 불령. 됐어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 불령. 이게 시행규칙이에요. 예, 앞으로 공법에서 시설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누가 정해준다고? 뭐 어디에서 정한다? 뭐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된 도시군 계획 시설은 공익시설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청이 관리하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지자체가 관리하려면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적인 것만 알아두세요. 넘기세요. 공동구예요. 공동구란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지하에다 동그라미,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뭐라고요? 공동구.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도로 주변에 이렇게 전봇대가 있어. 그러면 여기 공동구가 설치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예요? 그거 괜히 읽고 그냥 줄거놨네. 아이고.
아니 먼저 설명해 주면 어디 하는지 몰라서 줄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읽어주세요. 그래서 읽어주고 설명해 주면 왜 거기다 줄 그는지도 몰라요 또. 자 여기 봐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면 공동구가 설치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보기 좋아요? 그쵸? 전부 때 박아야 되니까 도로가 보전이 돼야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적거려요 안 거려요? 걸리적거리죠? 그래서 이런 거 고치려고 없애려고 도로 있으면 그 밑에다가 지하에다가 관 심어서 전기줄, 상하수도, 인터넷 광 케이블, 뭐 하하수도 이런 거 있죠? 다 이렇게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공동구. 보기 좋아요? 도로 구조 보존돼요?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공동구면 공동구는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에 들어갈까요? 공간시설에 들어갈까요? 유통공급시설에 들어갈까요? 빨리 얘기하세요. 유통공급시설이겠죠? 예? 또 도로 밑에다 설치한다고 교통시설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거기서 차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거 뭐라고요? 유통공급시설이죠. 됐나요? 근데 이런 공동구의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어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얼마 초과?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개발사업지구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맞아요? 이제 옆에 3번 공동구의 수용의무. 공동구가 이렇게 설치됐다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은 모두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맞아요? 여러분 여기 공동구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 옆에 전봇대가 서 있어. 됐어요? 이 현상을 여섯 글자로 줄이면 깨름직한 현상 이렇게 돼요. 예.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공동구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 다 집어넣으라고.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공동구의 설치 비용 나오죠? 여러분 여기 봐. 공법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네. 공법에서 비용 부담은 원칙이 뭐라고? 더치페이. 더치페이는 하는 사람이 내라 이런 얘기 아니야. 이게 원칙이지. 그럼 공동구 설치해?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야 돼? 설치하는 자가 내야지. 근데 예외. 공동구의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한다고요. 이해하셨어? 좋아요. 공동구의 관리 누가 관리한대요? 시장 군수가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 아까 이거 배웠는데 기억나나? 여기다 또 써줘야 돼. 관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관리는 국가가 하려면 관리청이. 이 관리청이 중앙 관서의 장이에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하면 아까 배웠잖아. 뭐로? 조례로 정해서. 아까 줄 거놨잖아. 몰라요? 몰라. 좀 전에 줄 거줬어. 나 분명히. 에? 에? 이거 무슨 글자냐고 못 알아본다고 얘기하면 안 돼? 줄 거놓은 거 지금 써준 거야? 이해하셨어? 예. 원래는 이렇게 관리해야 되잖아. 근데 공동구는 누가 관리한대? 시장, 군수, 특례라고. 이해하셨어?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러면 공동구 관리에 들어가는 돈은 누가 부담해야 돼? 원래 누가 부담해야 돼? 여기 봐. 여기 다 배운 거라니까. 공동구는 시장, 군수가 관리한대. 그러면 누가 돈 내야 돼? 관리하는 돈은. 시장, 군수가 내야지. 근데 예외래. 자, 공동구를 뭐 하는 자가? 점용하는 자와 시장 군수가 함께 부담한대. 자, 그럼 공동구는 특례가 많지? 여기 봐. 공동구 설치에 들어가는 돈은 누가 내고? 시행자하고 쓸자가 같이 내야 되고. 맞아요? 공동구 관리는 누가 하는데? 시장 군수가 하는데. 관리 비용은 누가 낸대? 시장 군수하고 쓰는 자, 점용자가 함께 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작년에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어떤 형태로 나왔냐면 여기 봐요. 여기 봐요.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했어. 공동구를 뭐 했다고요? 설치했어요. 그러면 설치됐다는 걸 누구한테 알려줘야 될까?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줘? 왜 시장군수한테 알려줘? 설치할 때 돈 받아야 되잖아.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사업 시행자가 자기 돈 다 들여서 공동구 설치했어. 근데 공동구 설치에 들어가는 돈 누가 내라고? 시행자하고 쓸자가, 조명 예정자가 함께 부담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시장군수가 자기 돈 다 들여서 공동구 설치했으면 다 설치됐다고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조명 예정자한테 알려줘야지. 알려줘서 뭐 받아야 돼? 돈 받아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공동구 다 설치됐으면 다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일반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누구에게만? 그 쓸자에게만 알려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말이 맞았나 틀렸나 한번 봐.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했다면 맞아요?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말 돼요 안 돼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우리들이 알 필요가 뭐 있어. 우리는 상관없어. 그거를 누구에게? 조명 예정자에게. 맞아요? 일일이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이해하셨어? 작년에 그게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 시행규칙에 나오는 거. 이거는 우리 책에도 안 나오지 여기에도 이게 시행규칙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일일이 공부할 수 있다고 없다고 생각하라고. 뭐 하라고요? 뭘 갖고서? 공동구는 이렇게 돈을 내요. 특례로. 맞아요? 관리 비용도 이렇게 내요. 특례로. 이거밖에 안 배워 여러분. 나머지는 그 안에서 생각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데다 이렇게 책 보고 줄거봤자 아무 소용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알고서 줄거야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뭐 줄거도 모르고 설명 들어도 모르고 그쵸? 괜찮아. 그러면 일단 듣고 나봐. 듣고 생각해야 돼.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많은 걸 배웠죠? 에? 많은 걸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 설명도 듣고 줄도 거주고 했어 안 했어? 이 중에서 머릿속에 남은 건 여러분 10개 배웠으면 하나도 안 남아있어.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른다면 내가 아무리 줄긋고 이렇게 해봤자 머릿속에 남은 건 하나밖에 없다고.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정상이야. 나는 공부를 했는데 아 공법이라는 걸 한 2주 동안 들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정상이구나. 내가 그냥 저 사람 강의 안 듣고 저 사람이 강의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줄만 거놨구나. 나는 공부를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 정도 기억했다면 진짜 머리 좋은 거라고.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머리 좋은 거예요? 아니 이거 공법이 어려운가 보다. 아니야.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똑똑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 똑똑함을 좀 잘 좀 활용을 하세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활용할 줄만 알면 또 되게 쉬워. 그 다음에 공법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여러분들 11월, 12월 달에 민법하고 학계론은 공부했죠? 근데 민법은 처음 배웠을 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왜 어려웠을까요? 민법상에서 쓰는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한 11월, 12월 한 2개월 동안 모르지만 강의를 듣다 보니까 민법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어느 정도는 좀 알아듣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좀 걔가 좀 쉽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 2차는 공부 안 했죠? 근데 1월 달부터는 2차도 공부해요. 근데 민법의 용어를 잘 알면 편안하게 느껴지는 과목이 뭐냐면 등기법하고 중개사법은 편안하게 느껴져요. 왜? 민법 용어를 그대로 쓰니까. 근데 공법은
여러분 민법 배운 용어 공법에서 나오는 거 봤어 안 봤어? 생뚱맞은 거 나오지? 민법상 용어가 공법상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법을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도 처음에 민법 공부하듯이 공법상 용어가 익숙하니까 안 익숙하니까 안 익숙하고 생뚱맞게 공부해야 되니까 얘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도 당연해 여러분. 그 못 알아듣는 게 이해하셨어요? 예? 민법상 용어하고 공법상의 용어는 여러분 내가 첫째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공과 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익숙해지려고 처음에 부동산 공법이란 행정주체, 행정계획, 공공복리, 행정규제 이 네 가지를 꼭 알으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행정주체, 행정계획, 공공복리, 행정규제는 여러분 민법에서는 나오는 용어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이 공법상의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법이 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민법 용어를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민법처럼 공부하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해. 어느 사람은 공법은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이건 진짜 모르는 사람이고 좀 있으면 이제 공법이 얼마만큼 현실하고 밀접한 건지는 좀 이따 내가 설명해 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 공법은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요. 그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 이해하셨어요? 네,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광역시설이라는 거 나와. 무슨 시설이요? 광역.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거나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광역시설이겠죠. 따라서 광역시설 설치 관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인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관리하는 거 그대로 준용해서 설치 관리하면 됩니다.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고 설치됐다면 국가가 관리하려면 관리청이 지자체 관리하려면 조례로 정해서 관리해주면 돼요. 근데 광역시설은 일반시설이라고 특수시설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특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당 시장군수가 협의 또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관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KTX처럼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장관님이 설치한다 올까 X일까? 장관이 KTX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KTX의 설치를 사업 종목으로 해서 설립된 법인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뭘까요? KTX 공사죠. 한국고속철도공사. 그게 KTX인데 미안해 영어 써서. 그 영어가 한국고속철도공사야. 그게 KTX예요. 모르죠? 네, 그러면 얘는 법인이라고. 무슨 법인? 특허법인이에요.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누가? 법인. 법인에다 동그라미를 빵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매수청구 나오잖아요. 예. 매수청구는 좀 나중에 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읽어줬어요. 예. 잠깐 쉬었다가 몇 페이지부터 나갈 거냐면 100